장미 어릴 때 꽃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장미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쁜 거안 이쁜 거 이거 지금 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번 나중에 좀 키워서 이렇게 볼 생각 있는 것들은 지금 빨간색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조금 예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헛꽃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다 모아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따란. 지금 이제 한번 이쪽에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렇게 바로 예쁜 꽃들을 피워줘요. 따란. 이게 지금 엄마가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 색깔이 다르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빨간색 헛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엄마가 다 같은데 지금 이 친구도 버릴까? 이 친구도 이렇게 나오는 게 영, 이게 질때 느낌이 또쫙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 괜찮죠? 어렸을 때인데 지금 이제 이 안이 이렇게 또 모양이 좀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보고, 그리고 이 친구는 버려야겠다. 예, 그래 되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버리냐? 지금 이제 두루 이렇게 해서 이리 와요. 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 젓가락을 뚜렁 꼽아놓으면 얘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이것저것을 갖다가 가져와 볼 그런 시즌이 되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색깔이 좀 특이하구나. 얘는 좀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봐야겠다. 얘는 한번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저 이제 붉은색 장미가 좀 많이 없는데, 지금 이 친구, 요즘 그래서 붉은색을 좀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생기고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 벌써 이렇게 꽃 크기도 뭐이 정도면은 뭐 엄청 큰건 아니지만은, 꽃잎이 이렇게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키워볼 만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애들도 사실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인데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꽃잎이 무슨 연꽃잎처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접어둘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이렇게 그닥 많지 않는데 얘, 이 친구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아침 6종 일기였습니다.